아, 이건 편집이죠, 그죠? 아, 이게 저 안 돼. 이미지 관리해야 돼. 속살이면서 얘기할게요. 그거. 머리도 뿌리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셀라비브 탄생과 함께 셀라비브만을 쓰고 있는 여자, 셀라비브 찐팬 안시연입니다. 연예인 피부 부러워하지 마세요. 셀라비브가 여러분 도와드립니다. 관리 잘하는 여자 손희승입니다. 전직 피부과 상담 실장, 현직 유산화 셀라비브 전도사 이지은입니다. 진짜 기다렸어요. 딱 받았는데 이거는 고급 향수? 향수 같지 않아요? 뭐야 향수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에 들었어. 디자인부터 제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아, 정말 고급지지 않아요? 네, 아우 진짜. 항상 오일 제품이나 밤은 아쉬운 게 마무리가 너무 끈적거리고 무겁고 화장을 해도 밀릴 것 같고 그런 불편함감이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이런 마무리감을 어떻게 만들었지? 진짜 신기했었어요. 오일이라는 걸 알고 썼는데도 오일인 것 같지 않은 느낌? 전혀 끈적이거나 도는 느낌이 없었어요. 너무 좋았고 그래서 다른 걸 발라야 된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맞아, 게을러져. 그렇죠. 이것만 발라도 뭔가 수분감이 다 채워지니까 다른 거 안 쓰게 돼요. 식물성 오일이 98%나 들어갔대요. 9%는 스쿠알렌이랑 토코페롤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어요. 피부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도움되는 항산화 성분이네요. 그렇죠. 그 성분. 모습과 영양까지 또 이게 셀라비브 우리 유산화만의 기술력 있죠? 확실히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추천을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을 맡았는데 너무 향이 좋은 거예요. 고급 스파 가면 나는 그런 향. 그렇죠. 아로마 테라피 받으면. 맞아, 맞아. 나도 고급져지는 느낌도 들고 특별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식물의 향기? 네, 숲 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숲이죠, 지금? 아닌가, 꽃밭인가? 네. 일단 처음에 받아보고 여기저기 다 써봤어요. 마스크팩에다가 같이 섞어가지고 사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페이셜을 한 3방울에서 5방울 정도 떨어뜨리셔서 꺼내서 붙이고 30분 정도 있다가 떼내시면 훨씬 더 촉촉해요. 여기 한 3방울에서 5방울 정도 페이셜 오일을 떨어뜨리셔서 헤어 미스트로 쓰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핫하다 보니까 뷰티 디바이스를 조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셀라비브 쓰시면서 그냥 데일리 케어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마무리로 이 페이셜 오일을 해주니까 확실히 보습력이나 이런 게 훨씬 좋더라고요. 유산화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뷰티 디바이스? 그죠? 그니까요. 그런 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집에서 충분히 홈케어가 가능하겠네요. 뷰티 디바이스랑 같이 이렇게 겸해서 쓰다 보면 충분히 집에서도 관리를 잘하는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너를 쓰고 페이셜 오일만 발랐는데도 이게 레디언트라는 뜻이 빛나는 이란 뜻이잖아요. 토너만으로 토너 쓰고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반짝거리고 촉촉하고 해가지고 제가 다른 제품들을 쓰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일단 시작을 토너와 페이셜 오일로 같이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끈적거리고 답답해서 오일을 그동안 사용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한번 사용해보세요. 전혀 끈적임이 없어요. 집에서도 홈스파처럼 관리하시고 싶으시다면 진짜 이거 추천드립니다. 광채 피부를 원하신다면 쓰셔야 됩니다. 강추합니다. 강추템. 네, 이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저희 그럼 이거 7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금방 가요. 아직 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저는 괜찮아, 방법이 있어. 저는 이거 챙긴대요. 주머니가 없네? 아, 네, 괜찮아요. 어쨌든 7월부터는 다 같이 예뻐져요!